급하게 코트를 찾으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퍼스트 혹은 세컨 코트 단계에서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이렇게 준비하게 됐어요. 바나, 코트가 생각날 만큼 급추운 날씨가 찾아왔어요. 급하게 코트를 찾으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사실 제 구독자분들이라면 이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미리미리 겨울 준비를 하셨을 거라 생각이 되지만 코트가 한두 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구매 결정까지 이어지는 스트레스가 정말 장난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까지 고민만 하다가 아직 겨울 준비를 하지 못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오늘은 그런 분들을 위해 현재 자신의 옷장의 상태에 따라 어떤 코트를 구비하면 좋을지 제 경험을 빗대어서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먼저 입문자, 이제 막 코트에 투자하고 싶으신 분들에게 추천드릴 아이템은 신체적 특징을 거의 가리지 않고 우리가 소장하는 아이템들과 자연스럽게 잘 녹아드는 싱글과 더블 코트예요. 이 두 아이템의 큰 차이점이라면 버튼이 한 줄로 이루어져 있느냐 아니면 더블 버튼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느냐인데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싱글 코트를 구매하고 더블 코트를 구매하시곤해요. 하지만 제한된 금액으로 최대한 다양한 멋을 챙겨야 한다면 저라면 싱글 혹은 더블 코트 중 하나만 구입할 것 같아요. 이게 버튼의 차이만큼 확실히 서로 다른 분위기의 아이템은 맞지만 막상 착용할 땐 두 코트의 스타일이 비슷하기 때문에 둘 중 하나만 착용하게 되더라고요. 물론 같은 싱글 또 같은 더블 코트라도 핏과 디테일에 따라 전혀 다른 아이템이 되긴 하지만 기본적인 디테일의 싱글 혹은 더블 코트라면 둘 중 하나만 구입 후 세컨드 코트로 넘어가주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추천드릴 만한 싱글 코트는 벨리의 피크들 앞에 오버숄더 싱글 코트, 인사일런스 미니멀 싱글 코트, 무텐다드 싱글 코트가 있고 더블 코트는 엘무드 알랑 오버핏 더블 코트. 그냥 오버사이즈가 아닌 정갈한 실루엣을 연출해주는 코트들이 많이 전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시즌이 유독 기대가 되는데 이 아이템들은 제가 실물 리뷰를 준비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다음은 세컨 코트로도 활용도가 좋고 오늘 소개해드린 코트 중 캐주얼부터 댄디 어떤 스타일이든 남자의 멋을 부담스럽지 않게 살려주는 발막한 코트예요. 발막한 코트는 잦은 비와 바람이 많이 불던 스코틀랜드 기후 특성을 고려하여 탄생된 코트인데 겉옷 위에 덧있는 우비의 용도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과거에는 발수가 잘 되는 밀도 높은 개버딘 원단부터 거칠고 탄탄하면서 내구성이 뛰어난 트위드 원단으로도 만들어졌다고 해요. 디자인적인 특징이라면 살짝 둥근 프러쉬한 컬러와 상단부터 하단까지 이어지는 싱글 버튼 그리고 레글런 슬리브인데 이렇게 레글런 슬리브로 제작된 이유는 방수의 목적이기 때문이에요. 보통 일반 코트에는 어깨 재봉을 통한 솔기가 존재하는데 이 솔기로 빗물이 들어가기 쉽기 때문에 레글런 스타일을 고수해서 빗물이 어깨선을 타고 땅으로 떨어지게 제작되었다고 해요. 아무튼 방수, 방풍 등 다양한 목적성을 통해 탄생된 코트인 만큼 착용 시 우리의 라이프에 있어 굉장히 실용적으로 녹아들게 되는데 프러쉬한 컬러를 통해 느껴지는 중후한 무드 덕분에 남자의 멋도 한껏 살아나게 돼요. 실제로 저는 제가 보여주고자 하는 코디의 방향성과 발막한 특유의 무드가 잘 맞아서 한 겨울에는 일주일 중 두세 번은 이런 발막한 스타일의 코트를 착용하곤 해요. 어떤 체형, 그리고 어떤 스타일에든 구애받지 않는 싱글 혹은 더블 코트를 구비하신 분들이라면 발막한 코트 꼭 구비해보셨으면 좋겠네요. 추천드릴 만한 발막한 코트는 애프터 프레이
굉장히 많이 전개가 됐기 때문에 1리턴을 나눠서라도 매력적인 쇼코트 실물 리뷰 꼭 준비해보도록 할게요. 코트 구매 순서를 쉽게 정리하자면 싱글 발막한 쇼코트 혹은 더블 발막한 쇼코트. 간단하죠? 사실 코트 종류는 너무너무 많고 우리 각자의 상황에 제각각 다르기 때문에 오늘 영상 과연 큰 도움이 될 수 있을까? 고민을 정말 많이 했는데 퍼스트 혹은 세컨 코트 단계에서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이렇게 준비하게 됐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패딩은 모르겠지만 코트만큼은 좋은 거 입자. 그리고 내 상황에 맞는 자주 손이 갈 수 있는 코트를 구비하자. 제 경험상 잘 구매한 코트는 최소 5년 이상 제 옷장을 지켜주더라고요. 아무튼 요즘 기온이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으니까 실물 리뷰 빠르게 준비해 보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영상이 우리 반바지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